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아야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무서운 탐심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음남도, 내 힘으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내 힘으로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색 분자처럼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초청하게 되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육의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탈세를 하고 편법을 써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세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을 벌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탈세를 하고 편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으로 살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비박하는 것을 가만히 두었더니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진실한 것과 쭉정이 같은 거짓된 것은 바람을 불어 진실한 마음은 남고 쭉정이 같은 것은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죄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브레이크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 같은 죄의 생각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신 뿐만 아니라 내 숨은 동기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생각으로 쭉정이 같은 죄의 생각이 멈추어 주어야 합니다.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참외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외가 노랗게 익어 단내가 나는 것입니다.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두 개만 가지고 오라고 아들에게 참외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의 손에 보니까 참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참외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훔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죄로 가던 길이 멈추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방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쭉정이 같은 죄의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알곡 같은 생각들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정의 같은 것들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